병원 노동자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19년 만의 일로 4만 명 넘게 참여할 걸로 보이는데 파업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태안 저수지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의 용의자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 더 머무르기 위해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JTBC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전기요금과 함께 냈던 TV 수신료를 오늘부터 따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해서 한국전력 고객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선 혼선도 있었습니다. 저희 측에 공시간 인권이 없어서 2시간 정도 이후나 아니면 1시 이후에 한번 연락을 주시겠어요?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내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19년 만입니다.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의료 차질도 불가피합니다. 노조는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호 인력을 늘리기로 한 기존의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입니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곳곳에서 파업 전야제를 열었습니다. 19년 만에 내일 7월 13일부터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산발 총파업을 돌입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로 내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의료노조 총파업에 참여할 걸로 보이는 병원은 20곳 안팎의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 전국 140여 곳에 이릅니다. 파업에 돌입하는 노조원만 4만 명이 넘습니다. 다만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과 신생아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엔 필수 인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파업에 들어가면서 의료노조가 정부에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건 간호 인력 보강입니다. 반드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을 해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되겠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간호사 1인당 5명 반드시 쟁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호 인력을 더 늘려 간호와 간병 인력이 따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통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이 밖에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떠넘기는 관행이 사라지도록 의사 인력을 늘리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업 첫날인 내일 의료노조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모레인 금요일엔 서울과 세종, 부산과 광주 4개 지역으로 나눠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와 노조 양측의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파업에는 불편이 따르죠. 이번 파업의 불편은 의료 현장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급하게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혼란스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정부와 노조의 충돌 속에서 환자와 가족이 불편하고 또 불안해졌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이달 초 부산대병원에서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중이던 김명근 씨.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해 걱정이 큽니다. 아무래도 뭐 아픈 발가락 잘라갖고 상하고 이러는데 이렇게까지 하니까 더 하죠. 이쪽에서 진행하던 걸 그쪽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 그것도 잘 모르고. 신장에 혹을 떼낸 정승우 씨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내일까지는 침상에서 요양을 해야 되거든요. 봉합했던 실이 녹는 기간이라더라고요. 심하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되면 봉합했던 데가 터질 수가 있다. 이 병원의 원목과 창고엔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거나 퇴원 조치를 받은 환자들로 상당히 붐볐습니다. 병원 측은 내일 파업에 대비해 입원 환자 2천여 명 중 중증 환자나 산모, 유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퇴원을 시키거나 인근 다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위험 등으로 정상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부 환자들은 입원할 다른 병원을 알아서 찾기도 했습니다. 인근의 병원들도 혼잡스럽습니다.
지금 이 계속 연락 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과가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렌지를 계속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국립암센터도 예정돼 있던 암 환자 수술 100여 건을 취소했습니다. 보통 암 환자들 수술은 2, 3개월 이상 전부터 예약이 들어가거든요. 한시가 급한 겁니까? 왜냐면 암 확정했다는 거는 수술할 수 있다는 거는 하루빨리 해야지 진전이 있는 거거든요. 정부와 노조가 대화의 끈을 사실상 놓은 사이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예, 계속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지 그 쟁점을 유한울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일반 병동 간호사 한 명이 하루 평균 입원 환자 5.3명을 맞습니다. 호주에서도 약 5명, 일본도 이것보단 많지만 7명에서 10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자료로 봐도 우리나라에선 15.6명, 중소병원으로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무려 43.6명까지 늘어납니다. 노조는 돌보는 환자 숫자를 주요 국가들처럼 5명대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간호사 한 명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곧바로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코로나 국면 이후 더 빨라진 간호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도 노조의 요구사항입니다. 실제로 간호사들이 이직을 고민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열악한 근무 조건과 노동 강도입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까지 떠맡아 원하지 않는 불법까지 행해야 하는데요. 이러지 말고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를 더 뽑아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간호인력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비싼 간병인을 따로 부르지 않아도 되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것도 전면 확대할 수 있단 겁니다. 문제는 이런 요구를 들어주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도 정치 파업인 만큼 노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모시고 이번 파업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해결 방안은 없는지 등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제2차관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처음으로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여쭤보면요. 저희가 아까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병원 일부에서 파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어서 환자들을 이송시키거나 퇴원시키면서 혼란이 있습니다. 차질이 불가피한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미 뭐 보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6월 28일에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제2차관 제가 이제 반장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지금 상황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 지금 24시간 비상진료 체계, 그다음에 문 여는 병원들의 명단 확보, 그다음에 이제 불편이 예상되는 이제 그 파업을 하기로 예정돼 있는 의료기관의 명단 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가급적 최소한 그 진료 차질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 차질 최소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최소화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이지만 차질은 있잖아요. 그 저희가 오늘 이제 상급 종합병원장들 회의를 했는데요. 그 병원마다 이제 파업에 참여 정도가 좀 달라서 예. 조금 많이 하는 데는 진료 차질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오늘 엊그제인가요? 보건의료노조 입장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결국 파업 사태까지 초래한 보건복지부. 자, 파업은 예고돼 있었습니다. 네. 차질은 불가피하다면 사실은 미리 대화를 통해서 네. 파업을 막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벌어서 더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든지 네. 그랬어야 되지 않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파업은 우리 헌법과 근로관계법령에 보장된 권한인데요. 예. 그것은 이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업을 할 때는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정당성을 확보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은 주체는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와 교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있어요. 그러면 이건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조는 사측하고 협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건의료 노조 내거는 거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예. 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파업인지 저희 의문을 가질 수가 없고요.
입장문에도 네. 이제 정당한 파업이냐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조기용 네. 장관은 정치 파업이라고도 하셨고요. 네. 불법 파업입니까? 그거를 뭐 저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딱 못 자르듯이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요. 예. 제가 보기에는 법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충족하기에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건의료 환경이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자신들의 근로 조건에 정부 정책이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저희는 뭐 저희가 4월에 그 간호 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의 확대라든지 간호 등급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이미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또 그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때 사실 노조도 참여를 해서 예. 그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가 초안도 다 공유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어느 시점을 딱 박아서 그때까지 딱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하나만 하더라도 예. 전면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게 재정도 한 2조 7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당장 시행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예. 또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전면 시행하다 보면은 지방의료가 또 붕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그런 이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면 네. 일단 요구사항의 첫 번째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의 첫 번째. 이거는 네.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 때인데 네. 당시 정부와 로드맵을 짜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 안 짜여 있고 이건 네. 노조의 입장입니다. 노조는 네. 정부와 계속 대화해서 이걸 좀 어떻게 마련하자고 했는데 네. 대화도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도한 거고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예. 공식적인 협상 채널 테이블에 나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상황이라든지 정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뭐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 정부 측하고도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떤 형식으로 만나고 어떤 형식으로 대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호간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제도 마련을 하는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7차례 했었죠? 제가 사실 위원장하고도 직접 대면해서 1시간 이상 토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저희 국장급 공무원하고 거기 간부들이 또 만나서 저희가 또 자료도 다 준비를 해가서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예. 그 점은 분명히 했고 다만 정부도 노조가 주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꾸려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일단 예.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간호사들은 간호간병 통합소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 지금 앞서 이제 유한울 기자의 리포트에서 봤지만 간호사 1명당 15명 이상의 환자를 봐야 되는데 예. 너무 해외에 비해서도 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일이 힘들어지고 예. 그래서 그만두고 예. 그래서 간호사는 더 적으니까 더 힘들어진다. 사실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게 예. 또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에 발표할 때도 앞으로 1대 5의 비율로 맞추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예.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정책 비전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비전인데 로드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각 병원당 간호사 채용이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예. 건보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건보 그럼. 재정도 부담이 되고 사실은 지금 1년에 3만 명 정도 간호대생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 아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려면 18,000 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해요. 이거는 저희가 뭐 내년에 당장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간호대학생을 그렇게 늘릴 수가 있는지 각급 예. 학교에서 그것들이 수용이 가능한지 교수진은 구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점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도양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은 노조 집행부도 사실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네, 이거를 명확하게 좀 해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파업을 막기 위해서 뭐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국민들의 부담도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와 이것들을 밟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언제까지라고 예. 시한을 못 받긴 그렇지만 예. 어떻게 협의해 나가겠다. 예. 그런 시간표는 짜서 줄 수 있지 않나. 협의요? 예, 나는 생각 뭐, 듭니다. 노조가 파업하는 날짜랑 이거는 미리 정하셔가지고 딱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 예,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요거 하나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그전에도 대화를 좀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틀간의 네. 총파업이고요. 내일부터. 예, 내일부터죠. 예. 예. 대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협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만 노조와 예, 얘기할 테이블을 예, 앉을 수 없다는 말씀. 다만 저희는 정부로서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상대방인 뭐 거기 대부분의 이제 간호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책을 설명을 하고 예. 그런 뭐 설명의 자리는 얼마든지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따로 그 보건의료노조의 위원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네. 하고요. 역시 같은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민수 제2차관 모시고 정부의 방침,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실종자를 찾고 또 복구하는 작업이 종일 이어졌는데 내일부터 다시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비가 쏟아지고 멀리 천둥, 번개가 울립니다. 지방까지 울리는 큰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피해를 낸 비는 오늘 남부지방에서 이어졌습니다. 날이 밝고 어제 60대 여성이 실종된 부산 학장천에선 수색 작업이 시작됩니다. 아직 물이 불어 있어 안전 로프를 메고 다리 밑으로 들어갑니다. 흙탕물과 수풀, 바위 사이를 헤집고 뒤져야 합니다. 지인 두 분이 여기에 이미 허리까지 이제 물이 잠겨 있는 그런 상태를 확인하고 기습포구가 내리니까. 수색 작업 방향은 낙동강 하구를 넘어 바닥까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큰 비로 아파트 입구에 들어찬 물은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따라 물길이 생겼는데 배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지금 안 되고 상수도도 지금 안 되고 근데 지금 12층 세대인데 지금 다들 걸어서 다니시고 계시고. 내일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아직 실종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복구되지 않은 곳은 전국 곳곳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어제 침수 피해가 이어진 곳들 가운데 GS건설에서 지은 자이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침수 피해를 겪는다거나 비가 안 오는 날에도 물이 샜다는 곳도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건지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에 있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입니다. 아파트 출입구와 공용시설, 보행로 등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올 2월에 입주한 새 아파트인데 지난달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인 데 이어 또다시 물난리가 난 겁니다. 피트니스 가보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안 돼가지고 그 운동이 안 됐어요. 통로라든지 이렇게 아파트 곳곳에 지금 배수가 안 돼가지고 어제 좀 힘들었어요. 서울 강남에선 지난해에도 서초 그랑자이와 반포자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주 무등산 자이 아파트도 비가 올 때마다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비가 떨어지면 지하로 물이 떨어져서 지하에 있는 차들과 그리고 지하 엘리베이터도 지금 현재 그 누수 때문에 멈춘 것도 있거든요. 충북 청주 센트럴자이 아파트는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아파트 곳곳에서 누수가 생긴다고 입주민들이 호소합니다. 꽤 당황스럽죠. 물이 샌 날은 전후에 뭐 비가 없었어요. 어디서든 누수, 크랙이 생겨서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서울 휘경자이 아파트 공사 현장은 어제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가 빗물이 섞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콘크리트 타설은 비가 소강 상태일 때만 감리 승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개포자이 침수에 대해선 폭우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마치 도깨비 소나기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게 이번 비의 특징이었다면 내일부터는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비구름대가 전국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많은 양의 비를 쏟아내겠습니다. 앞으로의 날씨는 박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가 그치자 하천의 물높이는 낮아졌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산책을 즐기러 나섰습니다. 어제는 안 나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락가락하죠, 날씨가. 그동안 기습적으로 내렸던 비는 내일부턴 긴 시간에 걸쳐 많은 양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강력한 장마전선을 만드는데 이때 생긴 비구름대가 동서로 긴 형태로 이동해 오랜 시간 전국에 비를 뿌리는 겁니다. 한 지역에 장시간 머무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피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기가 특히 불안정한 곳은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내일 새벽 충남과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모레까지 이틀간 강수량이 25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충북은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폭우는 지역에 따라 길게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전남 광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이를 야산에 묻은 엄마가 6년 만에 체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묻을 당시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였다고 엄마가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진명 기자입니다. 땅을 파헤치고 흙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발굴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놀랐습니다. 안 좋지. 그런 일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날 수가 있구나. 그제 밤 긴급 체포한 30대 친모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이 여성, 출산한 지 이틀 된 아들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친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해 아이 돌보는 방법을 잘 알았고 119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직접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죽은 줄 알고 매장에 떼는데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장에 떨어 진짜 바꿔버린 거예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진술을 자주 번복해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면서 신빙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묻은 지 6년이 지나 시신 없는 살인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지난 1월 충남 서산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던 용의자가 필리핀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경찰의 공조 요청으로 필리핀에서 검거됐는데 아직까지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지난달 현지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옥을 했다가 8일 만에 다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 더 머무르기 위해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최강일 PD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30대 한국 남성이 당황한 기색으로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38살 강모 씨입니다. 강 씨는 지난 1월 23일 살해한 아내 시신을 충남 서산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저수지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던 강 씨는 이후 급히 한국을 빠져나갔습니다. 출국 직전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필리핀에 입국한 뒤 체포된 강 씨는 외국인 수용소에서 한국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탈옥을 했고 일주일 만에 다시 붙잡힌 겁니다. 무피권 행사했고요. 한국에서의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강 씨. I don't kill. He didn't kill. 그런데 체포 당시 다른 한인 부부와 있었고 집안에선 필로폰 1kg이 발견됐습니다. 시가 약 3억 원어치로 3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I have no option, no comment for that. JTBC 취재진은 강 씨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 5곳을 수소문한 끝에 그중 한 곳에서 강 씨를 찾았습니다. 강 씨는 아내를 죽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부인을 죽인 거예요? 하지만 체포 당시 발견된 마약에 대해선 자신의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운반한 거 확실합니까? 필리핀 법상 외국인이 마약을 거래하면 종신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국내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강 씨가 필리핀에서 외부를 돌아다닌 시간은 열흘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함께 검거됐던 한인 두 명의 도움도 부인합니다. 강 씨가 마약과 관련된 단독 범행으로 현지에서 종신형을 받으면 국내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이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JTBC 최강은입니다. 네, 강 씨가 마약범으로 종신형을 받게 되면 필리핀의 뉴빌리비드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여긴 돈만 있으면 자기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마약과 총기까지 판치는 돈 있는 범죄자들에게는
황제 교도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최강일 PD입니다. 강 씨가 탈옥한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입니다. 6m가 넘는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고 감시도 삼엄합니다. He escaped here. I know, but he's here now. So he's not here. 정작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당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예, 어떻게 탈 줄 아셨습니까? 강 씨는 마약 소지와 관련해서도 조력자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단독 범행을 인정하면 종신형을 받을 거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해가지고 지금 1kg를 그 선생님이 갖고 오신 걸로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 관련 혐의가 안 풀리면 선생님은 지금 저기 된다니까요.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 그건 알고 계십니까? 종신형의 최지명 강 씨는 한국 송환 대신 도시 외곽의 뉴 빌리비드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죄수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곳. 여의도 절반 정도 크기에 2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 뉴 빌리비드 교도소. 명칭은 교도소지만 교도관 수가 적어 통제가 거의 없습니다. 취재진은 이곳에 수감된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가면 오면 똑같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돈이 있으면 음식을 직접 해먹을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당국이 내부를 불시 단속한 결과 핸드폰과 개인 TV, 주류는 물론 마약과 총기까지 적발됐습니다. 한국인 3명을 살해한 마약왕 박광렬도 지난 4월 이곳에서 국내로 마약을 유통시키다 적발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간혹 누가 마약 장사를 한다고 봐야죠. JTBC 최강일입니다. 네,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냈던 TV 수신료를 오늘부터 따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오늘부터 많았는데 특히 전기요금도 단체로 내왔던 아파트 단지에서는 설명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들어가자 TV 수신료 분리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창이 뜹니다. 오전부터 한전 고객센터엔 상담 전화가 몰렸습니다. 직접 전화해보니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대기 시간은 5분입니다. 기다렸다가 상담원과 연결됐는데 정작 안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쪽에 공시가 된 건 없어서 공시 된 후에부터 이제 접수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2시간 정도 이후나 아니면 1시 이후에. 한전이 상담원 교육을 미처 못한 겁니다. 한전은 청구서를 따로 보내는데 석 달이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그 전까진 자동이체 이용자는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안 한 경우엔 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단체로 전기요금을 내는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마다 설명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안 되고요. 그게 방송은 그렇게 나갔는데 한 몇 개월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한전에서요. 일단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한전에 나중에 보내드리거든요. 리스트를. 분리 납부를 신청한 뒤 수신료를 안 내면 1년에 900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적으론 계속 안 내면 한전에 징수를 맡긴 KBS가 직접 강제로 받아낼 권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가정에 TV가 있는지 확인해서 강제 집행하는 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한액은 180만 원이 넘죠. 정부와 여당이 이 한액을 더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가 높다 보니 개미보다 배짱이를 더 챙긴다는 지적도 여당에서 나왔는데 야당은 여론몰이라고 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은 노동자가 구직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인해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 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4대 보험료를 내는 취업자의 급여보다 오히려 실직자의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서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는 개미보다 배짱이를 더 챙겨주느냐. 정부와 여당은 이런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일선 공무원을 공청회에 부르기도 했습니다.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당정의 주장에 대해 야당은 여론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세상에 놀고 싶어서 실직당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집권 세력이 사회적 안전망을 얼마나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한동안 잠자고던 북한이 세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 즉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정상각도라면 미국 전역이 사정거리였던 발사였습니다. 유럽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정상이 모두 참석해 있는데 북한이 보란 듯이 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10시 평양 인근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과 일본 방위성 등에 따르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최대 고도 6,000km를 기록했고 역대 최장인 74분여간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성능입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건 지난 4월 13일 고체 연료 ICBM을 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이번 발사에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미군 정찰기가 자기네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무단 침입이 반복되면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유럽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열고 있는 시점에 맞춰 보란 듯이 무력 시위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전략 핵자산의 한 번 더 전개에 반발해왔고 한미일 정상이 모두 모이는 나토 정상회의 시점에 맞춰 한국과 미국을 향해 준비된 일련의 군사적 도발을 앞서 나토 정상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자 이에 대해 반발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언급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을지 관심인데요. 리투아니아 현지에 있는 배양진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예, 배양진 기자, 한일 정상이 조금 전에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금 전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지에도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 방류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 또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방출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부분도 따로 언급을 했죠. 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발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이곳 빌뉴스는 물론 유럽 주요 도시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 따라서 나토와 한국의 협력은 필수라고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공동 대응에 더해서 나토와의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까지 15개가 넘는 양자, 다자회담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부터는 폴란드를 공식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산골 집배원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우편물을 건네주는 모습을 권민재 기자가 담았습니다. 빨간 오토바이에 우편물이 쌓입니다. 제일 늦게 배달하는 곳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 순서대로. 아침 8시 우편물을 다 넣으면 산골 집배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립니다. 산골 마을에 우편물을 배달한 지 올해로 벌써 23년째입니다. 고맙죠. 하여튼 우편 오는 거 다 여기까지 가지고 들어오셔야 해요. 보험도 오고 그냥 보통 편지도 오고. 편지는 누구한테 와요? 손주한테요. 강릉이요. 종종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적히지 않은 편지도 옵니다. 이럴 때 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집배원 몫입니다. 그리고 그냥 할아버지만 써놓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그 유치원으로 전화를 해서 혹시 어느 분 댁이냐고. 왜 어린 아이들이 보낸 건데 그걸 반송시킬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집게로 찝어갖고 저는 젖을 치는 중 우편물은 젖으면 안 되잖아요. 산을 넘었더니 이젠 물이 나옵니다. 다음 행선지는 막지리 마을입니다. 오토바이로는 1시간 넘게 걸리지만 배로 가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디 가서 배 타고 배달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충북에서 무슨 배를 타고 배달을 하냐. 선장님과 알고 지낸 세월도 벌써 20년입니다. 막이 이어요. 이렇게 오지까지 이렇게 배달해 주니까 고맙죠. 산골 마을을 다니는 집배원들에겐 잊지 못할 기억이 많습니다.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서 갑자기 막 산에서 고라니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잡는데 이제 고라니가 자기가 더 놀라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이 모두 논과 밭으로 나가는 농번기. 집배원을 반기는 건 집을 지키는 강아지입니다. 8년 하셨으면 이제 안 짖을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간식을 줬는데 줄 때 뿐이더라고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알았어. 전설처럼 마을을 지킨 커다란 나무같이 오래도록 우편물을 전하는 것이 집배원의 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80년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비도 막 피하고 이제 절경도 많이 보고. 오늘도 집배원의 오토바이는 100km 넘게 달렸습니다. 많은 것이 빠르고 간편해진 세상이지만 이곳엔 누군가의 발걸음이 닿아야만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상장만 되면 적어도 두세 배는 뛸 거라면서 100원짜리 주식을 2만 7천 원에 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800명 넘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110억 원을 가로챘는데요. 영업 잘하는 조직원을 다른 조직이 빼가려 하자 손도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도끼를 든 남성이 다가갑니다. 다른 손엔 칼도 들었습니다. 주식 사기단을 이끌던 조직폭력배 두목입니다. 사기 실적이 좋은 직원을 빼가려는 다른 조직 사람을 위협하려고 찾아간 겁니다. 이 두목은 조직원 50여 명을 두고 사기를 쳤습니다. 상장 조건에 맞지 않는 회사 세 곳의 주식이 곧 상장될 거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코스닥 상장하는 마지막 매도 안내 드릴 건데 여기서는 못해도 300% 정도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100원짜리 주식을 2만 7천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싸게 준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이게 당외에서 2만 원 중후반대로 거래되세요. 기업 총단가로 받아오다 보니까 1만 5천 원 회원님이 한 주에 저희한테 매수를 가능하세요. 퇴직금 4천만 원을 다 넣은 피해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두 배 상장이 되면은 이제 상당한 네 배 내지 다섯 배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었죠. 이렇게 속은 피해자는 860여 명, 110억 원을 뜯겼습니다. 사기꾼들은 뜯어낸 돈다발을 집에 쌓아두고 비싼 시계와 마약을 샀습니다. 경찰은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조폭 두목과 조직원 10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이 범죄 조직을 꾸린 것으로 보고 일부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더 적용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주차장 근처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주차 요원 한 명을 치고 차 5대와 오토바이 한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40대 주차 요원은 중태에 빠졌고 두 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신의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8년 만에 오릅니다. 쌓이는 적자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 설명인데 버스는 다음 달부터 300원 오르고 지하철은 10월부터 150원 오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근거 없는 교통요금 인상 즉각 철회하라. 문이 굳게 닫힌 서울시청 앞에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회의 자료 제공도 받지 못하고 인상 결정을 위한 들러리로 세우는 것에 단호한 행태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을 다루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소비자위원이 나가지 않았지만 인상안은 확정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버스 탈 때 1,500원을 내야 합니다. 300원이 오른 건데요. 지하철 요금은 10월 달부터는 150원 오른 1,400원이 됩니다. 지하철 요금은 내년에도 한 차례 150원 더 오릅니다. 300원을 계속 올린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이제 다만 인상 시기를 조절을 해서 최대한 정부의 부담을 덜어드린다. 물가 부담을 우려하는 정부 기조를 살펴 시기를 조절했을 뿐 300원 인상 계획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8년간 요금이 동결돼 한 명을 태울 때마다 오히려 700원 정도 손해라며 이것도 최소한으로 올린 거란 입장입니다. 시민들은 오를 교통요금이 걱정입니다. 부담 많이 되죠. 우리 같이 서민들은 진짜 100원이 새로운데. 알뜰교통카드로 변경하려고 자차를 사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이런 반응을 우려한 듯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서울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서비스 개선 대책 등도 내놓을 걸로 예상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한 호텔에서 한 남성이 5시간 넘게 인질극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현지 경찰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21층 호텔 객실 창문이 뻥 뚫려 있고 누군가 객실에 있던 서랍장을 내던집니다. 창밖으로 내던진 집기들이 1층 야외 수영장으로 떨어지자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Oh my God! Go, go, go! Go, go! 이날 오전 9시 15분쯤부터 호텔에서 인질극을 벌인 남성은 5시간 반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여성과 다투다 여성을 호텔 방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 남성은 창문을 깨며 난동을 부리더니 무기를 갖고 있다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특수기동대까지 현장에 투입됐는데 붙잡혀 있던 여성은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There has been no weapons seen at this time in this event and we don't know if there are weapons involved. It's out of precaution that the SWAT team respond.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의 신원과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한때 총성이 들렸다는 소식에 긴장이 고조됐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7년 라스베이거스 다른 호텔 객실에선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61명이 숨지고 800명 넘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항구 주차장에 서 있던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마을 주민과 낚시객이 뛰어들어서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바다에 빠진 승용차는 뒷좌석 유리와 트렁크만 보입니다.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떠 있는 작은 어선엔 장대 든 남성이 서 있고 다른 남성은 주저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남성, 방금 구조된 운전자입니다. 검은 옷 남성은 운전자 구한 뒤 차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낚시하러 걸어가는데 갑자기 왕 하면서 쿵 하더니 풍덩하더라고요. 승용차가 바다에 빠진 건 새벽 6시쯤입니다. 차 안에선 운전자가 앞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구해달라는 신호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좀. 이 낚시객과 주민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가까이 있던 어선에 올랐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막대기를 갖다 노를 저어가지고 방파제에서 한 30m 밖으로 차가 떠 있더라고. 낚시객은 배에 있던 튜브를 들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량 문을 열고 둘이 힘을 합해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마을에서 이런 또 이런 사고가 생기면은 지체 없이 뭐 전 주민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운전자는 놀랐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두 의인은 당연한 일을 했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한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늦은 밤 누군가 지하철 의자에 쏟아놓은 토사물을 혼자 치우고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모바일 이슈 시작합니다. 토사물이었어요. 많이 투여돼 있어서. 그 청년이 와서 닦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쿵했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뻐가지고 어른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그랬어요. 마른 휴지로 닦고 있었는데 내가 물티슈를 전달을 해줬어요. 다른 사람이 타니까 그게 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끄트머리에 오물 안 묻은 쪽에 앉아 있었어요. 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소트니코바가 또 한 번 황당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도핑 양성이 나왔었다는 자신의 발언을 언론들이 잘못 해석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금메달을 뺏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최근 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2014년 도핑 테스트 당시 한 차례 양성이 나왔다고 고백한 소트니코바. 두 번째 도핑 테스트는 문제없이 통과해 징계는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지만 의혹은 세계로 번졌습니다. 러시아 피겨연맹은 그런 적이 없다고 진화에 바빴고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과 머리를 맞대고 IOC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트니코바가 닷새 만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도핑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였고 그 문제는 도핑 샘플이 담긴 시험관에 긁힌 자국이 있었던 것이라며 담당자가 운송과 보관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내게서 중요한 것들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소트니코바의 해명과 별개로 대한체육회는 한국반도핑기구 카다의 도움을 받아 재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트니코바가 언급한 도핑 시점이 올림픽 기간인지 전후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채취한 선수들의 혈액과 소변 샘플은 보관기간이 10년이라 재조사가 가능하지만 만약 다른 대회에서 채취한 거라면 이미 폐기됐을 수 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재조사를 한 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연아는 9년 만에 금메달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전반전이 끝날 무렵 강원의 한구경과 대구의 이진용이 부딪히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보통 이런 장면에선 신경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쓰러진 두 선수가 갑자기 서로의 등을 두드려줍니다. 그리고는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치열한 승부였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모습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이 장면은 이제 앞으로 K리그의 페어플레이 네. 네, 대표하는 장면이 또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기상센터입니다. 내일부터는 또다시 강한 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새벽에 충청과 전라도에서 비가 시작돼서 차츰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이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모레는 남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보시면 수도권에 모레까지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강원도와 충청 북부에 200mm 이상, 또 그 밖에 전국은 50에서 150mm가 내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성질의 기단이 남북으로 충돌하면서 좌우로는 길고 또 위아래 폭은 좁은 이런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겠는데요. 내일 오후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뒤라서 현재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자, 아침 기온 보시면 장마를 앞두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청주와 전주, 광주, 또 제주가 25도 이상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27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낮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제주 부근 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장마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일단 화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장마비의 특성상 한 곳에서 강한 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우리 집 섬유유연제는 스너글이다 꿈. 느껴지나 꿈? 이 포근한 향기. 포근하게 안아주겠다 꿈. 언제나 포근포근. 스너글. 꿉꿉한 장마엔 블루스파클. 다 담았다. 24시간이 모자란 한국인에게 꽉 채운 올인원 설계. GNM 올인원 이뮨 액상 종합 비타민. 고함량 액상 비타민 시대를 열다. GNM. 네, 유튜브로 뉴스룸 D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전과는 달라진 장마 패턴에 대해서 날씨형 이재승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